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모델 3입니다. 이쁜 날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드디어 테슬라 모델 3의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결제가 됐어요. 이렇게 테슬라를 계약금을 걸어놓고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 저도 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깡패가 되는 거죠. 분노에 찬 시승이 되겠군. 정말 테슬라 정말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돈 300만원을 넣었어요. 돈 300만원을 넣었는데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온라인에서 고슴도치가 그냥 아 호객님 낚이셨네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정말 분노의 진짜 테슬라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출발해야죠. 시동 어떻게 걸어? 아 지금 뒤에서 우리 PD님이 그 나한테 가르쳐 주고 계셔. 지금 아니 내가 이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시동 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지. 가솔린 차는 당연히 안에 가서 내가 출발하기 직전에 시동을 거는 게 맞죠. 그동안 막 공회전을 시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기차가 된 이상 전기차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전기차는 만약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시동이 걸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동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요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옛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들 조작을 먼저 해야 되잖아. 핸들 어떻게 맞추니? 핸들 맞추는 게 없어. 그냥 심플 그 자체야. 버튼이 아예 없어. 이 차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기 창문 여는 버튼 미러는 맞춰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사이드미러 아 여기 있구나. 사이드미러 조정이 제일 위에 딱 뜨네요. 아 이렇게 하고 이 핸들에 달려있는 요걸로 조절한다고? 이렇게 말 되네. 스티어링 휠 조작도 해야 되잖아 사실. 스티어링 휠 조작도 눌러. 아 이것도 이걸로 해? 아 이야 똑똑한데? 그냥 버튼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마법의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요 버튼이 아니고 여기 어디 따로 있어서 막 이렇게 쫙 이런 자세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하나의 마법 버튼. 저희가 람보르기니 버튼 되게 조종실 갔다고 좋아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실 갔다. 맞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이라고 하면 포르쉐도 911 전에 버전은 버튼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가 요번에 버튼을 없앤 거 보면 미래에는 버튼이 없어지는 쪽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출발해 보죠. 계기판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하죠. 처음에는 계기판이 없다라는 이 느낌이 도대체 이게 뭐지? 차가 왜 계기판이 없어? 이것도 나쁘게 보면 원가 절감이야. 나쁘게 보면 아 야 계기판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달아주냐 라고 할 텐데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차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부터 다시 한 거죠. 내가 그동안 계기판에서 뭘 봤나 생각해보면 계기판이 꼭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계기판에서 뭐 보셨어요? 속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 있으면 되잖아. 속도 여기 써 있으면 되잖아. 아니면 HUD로 나오면 되잖아. 아, 얘 HUD 있어요? 없습니다. TV 통합 가입 센터입니다. 거부를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거 되게 음질 좋네. 음질 되게 좋고 되게 잘 들리고 그리고 나한테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뒷자리 스피커로도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되게 잘 들리는, 너무 잘 들리잖아요. 이런 거 봐봐요. 요 소리 이상하게 잘 들리죠. 뭔가 약간 스테레오 같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은 소리가 살짝 들리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느낌이? 이런 느낌은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헤드폰을 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살짝.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여기 있어 스피커가. 트위터는 여기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소리가 나는 미드가 여기 있어요. 트위터보다 약간 큰 완전히 우퍼 역할을 하는 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가장 중요한 스피커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요 위치는 사실 예전에 보스에서 갖고 있었던 스피커 위치 요 헤드레스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고 융장감이 되게 좋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데 도대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라는 거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코너링 할 때 롤러코스터는 레일이니까 빠르게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느낌은 뭐냐면 롤러코스터는 떨어지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떨어질 때 약간 철렁하면서 이제 피가 쏠리는 느낌이 약간 뭔가 떨어질 때 인간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력, G를 느끼는데 그 가속력이 1G가 넘으면, 그러니까 거의 1G에 가까우면 사람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굉장히 공포감, 짜릿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차가 1G가 넘게 나옵니다. 속도에 따라서 9.8km/s가 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력이 1G가 넘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나 짜릿하게,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속력입니다. 야 내가 페라리도 타봤는데 그 정도 아니었어, 오버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이 차는 4바퀴 굴림이잖아요. 페라리 4바퀴 굴림 있어, FF 있잖아. FF는 항상 4바퀴 굴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하고 비슷하냐? 아벤타도르랑 비슷한 가속력입니다. 초반에만요. 초반에만 100km 이상으로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더 달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그 안에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짜릿함을 최대한 느끼면 되는 거죠. 최고속과 가속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저 같으면 가속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최고속력은 사실상 제가 가진 차들 중에서도 최고속력을 찍어본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속력은 매번 신호대기가 끝나면 이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도 물론 타봤죠. 그리고 120S 뭐 이런 거 등등등을 타보지만 사실 그런 차들을 탈 때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뭔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어요. 아 이걸 밟았을 때 이거 돈이 얼마가 나오지, 아 이거 기름을 태우면서 내가 가는데 아 이거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아 밟다가 그래 기분 이만큼 즐겼으면 됐어, 이제부터 천천히 가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기름을 태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가속을 막 해서 기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느끼면 조금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건 조금 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좀 뽐내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느낌의 자동차였다니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처음 시승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미국에서 시승하고 지금 두 번째 시승하는데도 이렇게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 도로에서 달리니까 또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정말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분위기로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차의 외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색무취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지 뭐 어떤 부분이 튄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요, 일단 앞부분이 만약에 포르쉐가 전기차를 만들면 이렇게 디자인했겠지 라는 정도의 디자인으로 포르쉐보다 더 포르쉐같이 디자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박스터를 봤을 때 박스터의 앞부분에 약간 이런 돌고래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공기 저항 계수가 업계에서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0.27. 실제로 존재하는 공기 저항 계수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날렵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헤드램프, 사실 2차 전에 헤드램프는 거의 다 위로 서 있었던 느낌이었잖아요. 이 차는 헤드램프가 차체에 그냥 녹아들어 있는, 차체랑 붙어 있는 느낌의 헤드램프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현대차 소나타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헤드램프가 그렇게 놀랍지 않지만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프론트 마스크, 요즘 그릴 때문에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릴이 너무 크고 너무 징그러워서 이제 차의 그릴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없어지면 안 되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차는 그 그릴이 없다는 면에서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릴이 아주 큰 차, 아예 없는 차, 이렇게 두 가지의 디자인 추세로 이렇게 갈라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는 아예 없는 차에 속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아래쪽으로 공기구멍이 있는데 이 공기구멍은 라디에이터를 식히기 위한 겁니다. 이 차는 퍼포먼스카다 보니까 전기 모터, 배터리를 위해서 라디에이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차의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라디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펜에도 공기 들어가는 구멍을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 놨는데 이 공기 구멍은 이 차체의 옆으로 해서 에어커튼을 만드는 그런 공기 저항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뭐 다른 메이커들도 다 갖고 있지만 이 차는 공기 저항 개수가 0.27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기 저항이 적다고 하니까 아, 저 부분이 꽤 역할을 하는 건가? 그냥 허투루 만든 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요. 에어커튼 역할도 하고 공기 저항도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옆면에서 보면 이 차의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보통은 여기에 그냥 가니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기를 흡입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가니쉬, 이건 가니쉬가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이 뒤쪽으로 카메라가 있어서 이 후측방에서 오는 차를 명확하게 분석해 주는 그런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해서 저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자율주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카메라예요. 이런 카메라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360도 카메라로 사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자율주행만을 위한 카메라로, 그런 용도로 앞유리에도 카메라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소나 센서 이렇게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 그러니까 값비싼 라이다 센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 센서는 불필요하다는 게 테슬라 쪽의 생각이에요. 외관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봐도 테슬라가 정말 독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 테슬라는 여기에 뭐 P100D라든지 뭐 P85D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듀얼 모터라고 써 있고 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듀얼 모터인데 센 놈이야 이런 뜻이고요, 빨간 줄이 없으면 그냥 듀얼 모터, 고성능 버전이 아니면 이 듀얼 모터 글씨가 아예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는 외관에서의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운전자가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 그 고급차를 사는 거지, 굳이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퍼포먼스가 높은 차를 산다? 그건 사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MG 라인이라든지 뭐 M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높은 차의 디자인을 입혀서 조금 더 가격을 높이 받는 거, 그거는 사실 테슬라가 바라는 방향과 정말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카본으로 된 뒷날개가 하나 붙어 옵니다. 요게 입구 없구의 디자인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휠 사이즈가 지금 되게 커 보이죠. 20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20인치 휠에 PS4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PS4S예요 레이싱 타이어가 껴져 있다는 얘기죠. 도로용 자동차에 왜 스포츠카용 타이어를 끼는 거죠? 모델3인데 모델3에 지금 껴져 있는 게 스포츠카용 타이어입니다. 잠깐만 이게 원래 껴들면 그 풀 가속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풀 가속을 해야만 이제 그 본선에 진입할 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풀 가속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풀 가속을 하니까 발이 들려. 자세를 잘 잡고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모드는 정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나 스포츠 모드 많이 써봤어, 나 뭐 현대차 다 스포츠 모드로 타 하시더라도 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속해 보겠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세상에 숨 쉬는 걸 잠깐 까먹을 정도, 그러니까 숨이 그렇게 턱턱 막히는 느낌, 이게 헉 이러면서 피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앞쪽으로 피가 잘 안 오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이건 정말 대단한데? 세 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 서스펜션도 지금 가변 댐퍼를 이용했고요. 물론 이전의 모델 S처럼 이렇게 높이를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빼버렸고 대신에 스프링을 이용하지만 거기에 가변 댐퍼를 해서 이제 고속에서는 단단하게,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을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앞편에서 봤을 때 이 램프의 구성이, 지금 램프 자체의 면적은 큰데 실제로 이렇게 단면을 놓고 보면 램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사식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델3가 나온 지 벌써 한 3년 됐죠? 그 와중에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식의 헤드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독특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래서 이 유리 전체가 되게 크고 매끈합니다. 저 앞부터 다 유리예요. 유리가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유리면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주 미끈한 그런 외관을 보여줘요. 제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지금 틴티드 글래스거든요. 여긴 틴티드 글래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하고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열선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열선이 싹 이렇게 이쪽이 틴티드 글래스로 갑자기 선을 딱 그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이쪽은 틴티드, 이쪽은 안틴티드, 열선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도 여기 턱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턱이 없도록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거,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이 샌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트렁크를 열면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트렁크 위에 있는 물이 여기로 쏟아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쏟아져 들어갈까? 이걸 제가 지금 뭔가 뿌려가면서 하고 싶지만 뿌려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좀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물이 깊이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물, 여기서 떨어지는 물 다 합쳐서 얘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이 안쪽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안쪽으로 쏟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럼 트렁크를 왜 이렇게 만들었길래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까? 이건 해치백과 세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야 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치백 같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해치백의 뒤 해치를 열면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여기 짐을 넣을 때 세단은 이렇게 짐을 넣게 되잖아요. 이렇게 짐을 넣어야 돼요. 굉장히 편하지 않은 자세죠. 근데 이걸 올렸을 때 사람 키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짐을 여기서 들어 올려야 될 때도 세단 같으면 이렇게 짐을 올려야 되겠지만 얘는 가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허리에도 부담이 없고 아주 편하게 짐을 넣고 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해치백만큼 좋진 않아요. 해치백, 그러니까 이 유리까지 같이 올라갔다면 훨씬 더 편하게 짐을 넣고 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어쨌든 이 유리가 한 덩어리로 됐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이 유리가 같이 올라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핸들 조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기어노브잖아요. PRND가 있는 그 기어노브에 자율주행 모드를 붙여버렸어요. 원가 절감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네가 뒤로 출발할 거냐?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출발할 거냐? 네가 드라이브 할래? 차가 드라이브 할래? 이거니까 사실 PRND, 기어노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레버에 붙어있는 게 맞죠. 그래서 PRND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이렇게 작동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속도를 내가 세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오! 커브를 이렇게 꺾어! 아, 이 커브가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마의 커브거든요. 여길 꺾어주는 자율주행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꺾어주네요. 이게 올림픽대로에서 가장 커브가 급한 코너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꺾어주는 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 어떤 점에서 탁월하냐면 현대차가 요걸 꺾을 때 이렇게 꺾어요. 근데 이 차는 꺾을 때 이렇게 꺾습니다. 물론 차선을 살짝 밟을 듯 말 듯 저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 느낌이 있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차선 끝에서 이 차선 끝까지를 요 차선 전체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요. 요 한가운데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전체를 약간 여유있게 운전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죠. 가속 감속할 때도 여유있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유있게 운전하는 모습을 테슬라는 보여줍니다. 정말 탁월하네요. 코너링이 탁월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탁 마음이 놓이니까 차간 거리를 좀 좁혀야 되겠어. 마음이 좀 안 놓이게 불안해져라. 테슬라가 이걸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토파일럿이라고 써있어. 근데 오토파일럿이란 말이 너무나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토파일럿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그냥 반자율주행 에이다스인데 이걸 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냐 해서 지금 온갖 곳에서 계속 오토파일럿이란 말을 쓰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실제로 타보면 그만에 그냥 수긍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차선을 바꾸고 싶어. 그럼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켜면 옆에 자리 비었네요 라면서 자기가 차선을 바꿉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친 거야. 이게 이걸 왜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깜빡이 켜. 옆에 차를 빈 공간 여기 있네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가요. 아, 이게 원래 있었나요? 테슬라에 생겼죠. 아, 원래 테슬라에 있었지만 그건 뭐 대타나 뭐 이런 걸로 된 거고 이번에는 완전히 OTA로 테슬라 오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차가 바뀌는 거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뜨는 거야. 앞으로는 깜빡이만 켜면은 그리로 갈게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야 이게 되네? 내 차에 이런 기능 없었는데 갑자기 차가 자율주행이 돼버렸네? 뭐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아니 서울같이 도심에 이게 자동으로 차선 바꿔주는 기능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필요했나봐요.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냥 자율주행이지 뭐. 사실 그렇죠. 운전하면서 앞을 봐야 되고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졸음 운전하면 안 되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정말 앞을 잘 보고 잘 가야 된다. 속도를 이 규정 속도보다 10km 더 가라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90km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규정 속도보다 약간 오버하는 차하고 제가 공범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데서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준다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뭘 그거 갖고 신경을 쓰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만들어줬어요. 여기 공사 구간 못 통과하는 거 아니야? 아유, 하면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해줬어요. 공사 구간이지만 그냥 갑니다. 차선 바꾸는 거 그냥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떡하는데요? 사고 나면 네 책임이죠 고객님.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무슨 자율주행이라 그래 자꾸만. 자율주행이란 말 쓰지 마. 원래 현대차도 그거 되고 다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로 자율주행 되는 차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말고도 아우디나 뭐 볼보나 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을 촉발시킨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촉발시켰을 텐데 그 촉발시킨 게 누구냐. 결국에는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그 전에 자동차 회사들 다 만들었어요. 했겠지만 자동차 회사 누구도 200km 이상 가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어요. 90% 이상은 결국에 가솔린차를 팔아야 되는데 화석연료차를 다 버리고 전기차로 갈 회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400km를 내세웠을 때 자동차 회사들은 쇼크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테슬라가 지금 이 순간 망한데도 테슬라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이 자동차 업계 전체에 뿌려서 그게 싹트게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용기와 그리고 그 혁신성은 정말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어쨌든 달리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확실히 테슬라가 잘 만들었어. 그래 인정. 근데 자동차로서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는 보통 굉장히 옛날을 떠올리게 돼요. 3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핸들링 정말 탁월하네요. 브레이크 정말 좋아요. 가속페달 정말 사운드 시트 포지션 너무 낮고 이게 엔진 사운드 진동 너무 모든 게 다 완전히 종합예술로 만들어졌어요. 뭐 등등등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동차 시장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시속 150km에서 불안한 자동차가 없어요. 가다가 바퀴 빠지는 차도 없죠.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너무 빡빡해.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상향평준화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차들이 다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자동차가 잘 가고 잘 서고 잘 도느냐 이것을 바라봤던 전통적인 시각이 이제는 희석됐어요. 이젠 포르쉐가 정말로 압도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우월하냐 라고 하면 더 이상은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동차 자체의 운동 성능이 정말로 그 차를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느냐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자동차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차를 탐으로써 내가 더 스마트해질 수 있고 스마트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젠 차를 고르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자동차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 차의 제품력은 그렇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정말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아요. 특히 모델 S에서 모델 3로 오면서 아 모델 3는 이제는 모델 S의 그 정말 차를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 봤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엉성함은 없어졌어요. 모델 3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쉬운 점들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실내에 별게 없어. 들어갈 때 당연히 눌러서 슈퍼카는 다 이렇게 여는 거예요. 슈퍼카는 다 이렇게 여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타!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네 눌러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열리는 거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열려요. 문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문이 되게 길어 보이게 디자인이 됐지만 실제로는 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해 여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이고 여기부터는 허당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럴 텐데 사실 우리나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차가 옆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만큼밖에 못 열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서 탈 수 있나? 아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자동차 분명히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유럽같이 생겼지만 미국차라는 거죠. 차에 탔을 때 비밀이 드러납니다. 일단 유리창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한 반 뼘 정도 남죠. 유리는 좀 남는 편이고요. 다 내려가냐 아니냐 갖고 관심이 많은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다 내려가는 차는 아닙니다. 뒤에 앉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뒤에 타보시면 아마 반드시 느낄걸? 아마 반드시 이야 이게 천장이 다 유리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천장이 여기도 유리 이음매 없이 그냥 다 유리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샤크 안테나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샤크 안테나가 없고 그냥 유리에 안테나를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마치 열선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유리 천장으로 돼 있는 이유, 이 뒤에 필러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머리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들 천장 두께가 이 정도는 될 거잖아요. 아무리 얇아도 철판 두께, 흡음재 두께, 그 안에 실내 내장재 두께 해서 이 정도 두께는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천장 안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의 두께는 지금 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유리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요 두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머리 공간이 없어지겠죠. 어쨌든 이게 머리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정말로 탁월한 그런 효과를 보여줬고요. 천장이 라미네이티드 글래스고요.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외부의 열이나 아니면 외부의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그런 형태의 글래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밖을 보는 데는 네, 잘 보이는 그런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밖이 보이긴 하는데 덥진 않네 뭐 이런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글래스로 천장이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눌러서 보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게 왜 쓸데없이 고급스럽고 난리야. 여기에 지금 옷걸이를 거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옷걸이 거는 골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달려있는 거잖아 그건. 그걸 뭐 굳이 좋은 걸로 만들어 였는데 그걸 좋은 걸로 굳이 만들었네요.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죠. 여기다가 보통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 반드시 여기 USB라고 써 있었을 거예요. USB라고 하나도 아니야. USB 1, USB 2 이렇게 두 개 써놨을걸? 반드시 그러겠죠. 네,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만 딱 쳤어요. 자, 어쨌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제가 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트에 앉았을 때 그럼 편하냐? 편합니다. 생각 외로 편해요. 왜 이게 편한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등받이가 확실하게 이렇게 뒤로 눕혀지면서 앞을 약간 밀어주는 형태, 약간 이런 등받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숙이는 등받이가 아니라 그리고 엉덩이가 지나치게 파인 게 아니라 약간 펴는 등받이로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쿠페형 스타일이어서 머리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리 덕에
네, 쿠페형 스타일이지만 뒤쪽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모델 S하고 비교했을 때 뭐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마 불만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미세먼지 방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미세먼지가 꽤 있네요. 모델 3는 모델 S하고는 전혀 다르군요. 모델 S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방어가 정말 대단하죠. 미세먼지가 거의 제로가 되는 생화학 무기를 방지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모델 3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이 30 정도 되는데 아니 11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충전소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 문자가 딱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주차할 수 있어 라는 것 같네요. 여기다 주차하겠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나? 그건 아닌가? 기어를 R로만 변경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시작 버튼 누르면 한번 누르면 되는 거야. 시작 버튼은 어쨌든 눌러야 되는구나. 이게 혹시라도 얘가 잘못 세우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저는 지금 브레이크 근처에 발을 놓고는 있어요. 뭐 잘못 세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아저씨는 가차 없이 들어오시는군요. 저 차가 오는데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싸움에서 테슬라가 이겼나요? 네, 이겼습니다. 그치, 나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닌데. 어지간한 사람보다 간이 큰 것 같네요. 네. 잘하면 싸움 나겠는데. 야, 장난이야? 이럴 것 같은데. 자, 가보자. 이게 근데 호환이 될까? 이거 슈퍼차저 그건데? 아, 구멍이 이 포트가 이 포트네요. 묶고 따지고 뭐 번호치고 이게 아예 없어요. 뚜껑을 닫습니다.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공짜죠? 공짜죠.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를 시승했는데요. 정말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말만으로도 이 차를 평가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죠. 테슬라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테슬라는 적어도 장거리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씨앗을 세상에 뿌렸다는 점만으로도 높게 평가받아야 될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이번 모델3는 품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진, 가성비도 또한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이 차를 타보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 기능은 아닌데, 중요 기능은 아닌데 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여기 독도가 있을까요? 네, 독도가 여기 표시가 돼 있군요. 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서를 알고 있네. 네, 독도, 울릉도 독도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해도 표시되어 있네요. 동해? 아, 동해라고 표시가 딱 돼있고 정말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읽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거 예전에 없어서 누가 아마 뭐라고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넣은 거 아닐까? 지금 잠깐 촬영을 해. 잠겨라! 얘 어떻게 하면 잠궈요? 현대카드. 아니, 이거 아니야?